새벽부터 해야 하는 힘든 일임에도 오랜 세월 동안 단 한 번의 게으름을 부려본 적이 없다는 어머님은요. 네. 그 이유가 바로 자신 곁에 있는 가족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네.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 그 사랑과 정성이 들어있어. 맞아요. 오늘 마치고 회식하러 가자. 아이고, 어머니 또 맛있는 거 나 해주려고 그러시는구나. 응? 내가 어머님. 오늘 한 잔 싸야 되지. 이래서 내로 잘 봐주면 돼. 네. 그러면 어머니, 요거 우리 불 깐거 가지고 가서 맛있는 것 좀 해주세요. 와, 진짜 바다 우유 맞네요. 허해가지고. 가시죠. 어촌 마을에서 즐겨 먹는 어머니 표의 한상 차림. 과연 어떤 음식들이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아, 너무 멋있죠. 그러게요. 이제 하루가 또 저물어가고 네. 있네요. 오, 그립니다, 진짜. 세상에, 이렇게 싱싱해, 굴이. 예. 너무너무 싱싱해, 굴이. 와, 어머니는 이 맛있는 굴 매일 먹으세요? 아, 뭐, 매일 먹지, 뭐. 매일 뭐 해서 잡수세요? 그냥 해도 해가 묵고, 네. 삶아도 묵고, 굴끼리도 묵고. 그럼 어머니, 뭐가 제일 맛있어요? 굴회. 야 역시. 하는 방법이 있거든. 그치. 아, 우리 어머니 자신감 뿜뿜. 자, 이게 뭐 그럼 어머니표 굴회무침 레시피부터 살짝 살펴볼까요? 네. 먼저 가진 채소와 갓 잡은 싱싱한 굴과 고추장을 넣는데요. 여기에 회무침의 간을 잡아주기 위해서 식초와 다진 마늘을 투입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탕까지 추가해서 조물조물 버무려주면 됩니다. 아, 네. 아, 어머님 정말 손맛이 네. 기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그냥. 얼마나 각종 양념이 네. 다 들어갔을지 얼마나 맛있겠어요. 아니, 그 굴이 네. 진짜 커요. 네.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인 굴회무침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오. 자, 이제 먹죠. 제가 또 저거 엄청 먹었습니다. 그렇죠. 힘들었는데 작업할 때는 저 시간만큼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 그래서 국물 이렇게 떠서. 아우, 드실 줄 안다. 어우, 침이네. 침하면서 굴즙이 막 나와 있고 네. 국물이 있었어요. 새콤달콤한 거 뭐 먹고 싶을 때 이렇게 굴 묻혀서 먹으면 이거 금상첨화네. 응? 손님이 갑자기 네. 왔을 때 집에는 나 양님이 기분이 되가 있다 이거. 그래 딱 썰어갖고 그 한 보따리 딱 해갖고 손님 고마 이거 이상은 딱 대접하는 최고네 최고. 응. 너무 맛있네.